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만 설명 안내를 해드렸고, 이처럼 상행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갑자기 그냥 이 동원이 돼가지고 몽골 천막이 쳐져 있는 거 그걸로 생각을 했지. 무슨 식당 운영이라든지 내가 가서 어떻게 했고 했습니다. 아까 그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, 저희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를 하면서 아 그 이식사가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음식점 등 이렇게 돼 우리가 나간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거기에는 문서 앞에 보면 반드시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체험 프로그램의 음식 분야가 한류를 상대로 한 우리 그 제주 고유 음식을 체험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는 뜻이지, 이게 전부 음식점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. 앞에 보면 그 문서에도 분명히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 말하면 한류 음식이라든지 우리 제주에서 개최되는 혹시 오메기 떡이라든지 아니면 빈떡 이런 정도의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걸로 예상을 해서 그 음식점을 놓은 거지, 그 뭐 주류라든지 뭐 저 이 취사행위 이런 거는 일체 금한다고 돼 있습니다. 우리 그 4월 26일 날 허가 조건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. 4월 26일 날 허가 조건에 보면 이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 그 4월 26일 날 허가 조건에는 그 음주행위라든지 취사행위 일체 금하고 임의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돼가지고 허가 조건에 부여한 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은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자료가 제출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뭐 그 무슨 취사행위라든지 음주행위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. 다만 전시관이라든지 체험장 그리고 그 티켓 발매소 이런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는데 그 물건이 들어와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. 부스를 설치를 해서 그 한 하루 전에 그 오전 중에라도 들어왔으면, 저도 몇 번 행사장에 가봤는데 전날 그 행사 전날 오후 제가 2시까지 있다가 왔는데 그때까지도 없었습니다. 15시 이후에 그냥 일시 다량으로 이렇게 와서 설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서 일부는 저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. 이미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었고 일부는 저희가 그 막지를 못해서 이번에 그 부스 설치된 게 총 154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좀 기획사 측과 좀 이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으로 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그 우리 행사장 사용 허가 일방적 취소 통보 관계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 보면 13일 날 그게 일시에 12일 날 일시에 지니까 당시에 그 관계 전문가를 저 관련자를 제가 불렀습니다. 스포츠 진흥과로 불러서 대화하는 과정에 대표가 서울에 있어 보니까 대표가 오기 전에는 자기가 대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표가 8시 비행기로 해서 아마 여기 제주도에 도착한 게 9시 반 이후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뒤 그 우리 YT 대표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그 YT 관계자하고 우리 관련 공무원하고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기네가 요청은 이외의 것은 지우겠다, 철거를 하겠다. 거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은 그 확인서를 저희가 받았고 그 우리 그 법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청문까지 실시를 했습니다. 그 밤에 청문을 실시해서 이 내용을 우리 그 기획사 측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. 그런데 다음 날 2일 그 오전까지 치우기로 돼 있었습니다. 그 치우는 거를 그 12일 날 막 설치해 놓으니까 그때는 이미 물건도 들어와 있는 곳이 한 80%가 됐지만
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약속을 했고 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행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추진 상황이 미미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날 또 그 11시에 그 대표하고 그 기획사 측 관계자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다시 이 협의를 했습니다.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제 2시까지 자기네가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거기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그 육지에서 타 지도에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다. 그리고 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 수단, 이 운송 수단이 확보가 어려워서 좀 시간을 좀 요청해 달라 이런 주장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와 그리고 관계자 그 기획사 팀과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점검을 했습니다. 제가 직접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부스에 보니까 짐이 있었습니다. 짐이 있는데 그 짐이 포장이 돼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는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짐을 쌌다. 그 주장이 이어서 제가 판단하기에 정말 조금 이게 짐을 이송옥 철거하기 위해서 싼 건지 아니면 짐을 막 갖다 놔서 풀지 않은 건지 이게 참 제가 좀 아리송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시작글이 들어온 사람 측에 그 대표자 성격을 띈 분 두 분을 불렀습니다. 불러가지고 이 사항이 지금 기획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거를 그 철거하기 위해서 짐을 포장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직접 여기에 참여한 그분이 이 사실이 맞습니까? 하니까 맞다고 해가지고 저희 저 이름까지 체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건가? 이제 본인들도 저 전체적으로 그 저 판매하는 분들한테 접촉은 못했습니다만 대표 두 분만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필요한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? 자기가 여기에서 짐을 싸고 나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느냐?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. 확인을 하니까 그게 그 대표자하고 그 저 기획사 대표하고 그리고 부대표 그 불렀습니다.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날은 50%, 그러니까 14일 날 50%, 15일 날 50%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. 그러면 뭘로 증명을 할 거냐?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치우겠다는 대표 서명과 부대표 서명을 받아서 그날 17시경에 이리 와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. 인터넷 우리 신문 보도자료를 냈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 또 우리도 그 이 K-POP 행사와 관련해서는 물심양면 그 행사 그 의전 문제라든지 안내 문제는 우리가 협조하려고 관계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K-POP 행사가 제주 관광 홍보라든지 그리고 제주에 위상을 높이는 아주 큰 행사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도 나가고 그리고 그 기획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적이라든지 이 필요한 시간을 전부 그분들이 요청에 따라서 최대한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.